됐다. 동그라미 별 다 해본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서랑 도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되게 뭘 많은 걸 준비했어요. 맞아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알죠. 이거랑 이제 번호랑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고 여기 찍는 게 있어요. 근데 쿠키 찍는 거긴 한데 이걸로 찍고 저희가 바늘로다가 이렇게 해볼 겁니다. 맞아요. 이 달고나 달고나. 네, 달고나. 근데 여러 가지 그게 있죠. 비지는 뽑기라고 그러고요. 나 기억났어. 뭐요? 오리떼기. 아, 오리떼기. 무진이 형은 오리떼기라고 그래요. 맞아. 아니 이거 브이앱 전에 무진이 형이 뭐 오리떼기라고 부른다. 찌기? 찌기 약간 찌기, 뭐 이렇게 부른다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지 기억 안 나는데 하고 브이앱 시작하면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기억이 나버렸어. 알고나 해본 적 있어요? 나 집에 이거 어릴 때 이거 내가 사가지고 사달라 해서 오리떼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오리떼기 꿀팁 받은 거 없어? 꿀팁? 이거 만들 때 꿀팁이 있나요? 꿀팁?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앞에 아저씨가 맨날 오셔서 해줬어. 나도 근데 거기 약간 그거 있잖아. 달고나 빵? 약간 빵? 달고나 만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빵이랑 달고나 있었어. 우리 막 그런 거 있었거든. 달고나 이렇게 하면 약간 눌러서 안에 설탕 한 스푼 넣고 반 접어서 해주면 만두. 우리는 바람 뭐 어떻게 불어서 했는데 빵 돼가지고 그래. 우와, 우리 그런 건 없었는데. 아, 그게 빵인가? 네, 그게 빵이었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 약간 신경 거 많았는데 무조건 빨리 해야 돼. 아, 무조건 빨리요? 네, 먹기만 해서. 요즘에 숙소에서 빛이랑 도아랑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아가 먼저 시범 보여주기로 했어요. 아, 근데 사실 저 달고나 그렇게 잘 만드는 건 아니라서. 너가 먼저 해줘. 몇 스푼 줘요? 그냥 크게 만들고 싶다. 오케이. 아, 이게 좀 긴장되네. 원래 달고나 아저씨는 이제 달고나 이거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이 있는데 그 이렇게 돼 있어. 나 먼저. 거기에 돈 비비면 빳빳해지거든요. 천원 차이. 따뜻해서? 네, 네, 빳빳해져요. 그래서 맨날 손 조심. 아, 달고나 이거. 귀엽고 빠르게 접는다. 달고나 꿀팁이라는데. 귀엽게 빠르게 접어야 되는데 근데 할 수 있어? 귀엽게요? 아, 원래 하던 대로 해볼게요 일단. 아, 왜냐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뭐 반은 가지. 이게 뭐 불이 생각보다 센가 보다.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제가 무진이 형이랑 친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때 달고나 커피 유행할 때 달고나 커피를 만들었거든 같이. 어디서? 그 옛날에 그 무진이 형 방 안에서. 아아 기억난다. 엄청 졌어요. 맞아 진짜 진짜 하루 종일 졌지 않았어? 네, 제가 그 설빙을 자주 갔거든요. 근데 설빙 가면 설탕이 있단 말이에요. 얘기해서 그거 한 두 개 챙겨와서 이제 커피랑 뭐 어떻게 했는지도 벌써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 일이라. 그거 끝나고 맛보라고 막 했었던 것 같아. 네, 왜냐면 무진이 형도 커피를 그렇게 많이 안 먹고. 맞지? 저는 아예 안 먹고. 근데 생각보다 맛없었어. 그거 만드는 것만 좀 재밌었어. 그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점심시간 되자마자 바로 그거 들고 와서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무진이 형이랑 좀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하다가 좀 완전 연습생 초반이었죠. 네. 집에 설탕도 없었어? 그때 너 숙소 들어오기 전이었어? 네, 전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즉석이었지. 그러니까 그 설탕 그 딱 두 봉지 넣으면 딱 적당해서
형도 만들어 본적 있지 않아요? 나? 나 기억이 안 난다. 요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기억이 잘 안 나. 요즘 굉장히 큰일 아닌가요? 규민이 보고 싶어. 저도 이 영상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내 생일인데 라이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생일 선물로 달고나 드릴게요. 지금 오세요. 이거 원래 그거잖아요. 이거 모양대로 하나 할 때마다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거. 뭐죠? 나 진짜 어릴 때 그거에 약간 한 배쳤어. 성공한 적 한 번도 없었고. 아, 저는 이거. 너 보셨어? 많이 있죠. 진짜. 나 약간 성격이 급해서 의욕만 과다하고 뭘 못해. 이거를 좀 더 넣어야 돼? 아, 아니요. 더 줄까?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딱 할 것 같아. 뭐야, 좀 느낌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묽지? 소다에 더 넣어야 되나? 뭐야, 그냥 점점 부풀어지고 있어. 네, 이거 좀 많이 썼거든요. 원래 소다를 거의 하고 좀 망했다. 큰일 났다. 뭐야, 괜찮은데? 근데 원래 색깔이 이거 약간 탄 색깔 섞이면 안 되는. 맛있어 보인다. 너 뭐 할래? 자동차랑 버스랑 비행기랑. 저 자동차. 자동차. 이거 어떻게 씻고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니, 그냥 하면 돼. 이거 여기다. 이게 이것도 있어. 너는 디딤. 어, 근데 이게 그냥 해야 돼. 어, 근데 눌러 붙을 것 같지 왜? 아, 그런가? 응. 그냥 이거를 자동차는 맞겠구만. 아, 겉에 거면 눌러 붙을. 이거 같구나. 그럼 이제 제가 해볼게요. 원래 그냥 그 달고나 아저씨 분들 보면 이거 그냥 바로 안 씻으시잖아. 바로 하시잖아. 아, 맞아요. 나도 그런 그 동작을 해볼게. 오케이. 너 찍어봐. 너 찍어 뭐가? 원래 이게 한 20초 있다 찍고. 아, 아, 붙었다. 이거 어떡하지?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이렇게 붙었어. 모양대로 그냥 묻어 나왔어. 어떡해? 이게 조금 그거 하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굳은 다음에 해야 되나? 우와! 오! 큰일이다. 근데 하나 더 만들면. 어, 근데 난 모양 성공한 거예요. 어, 그렇네. 우와, 이거 어떡해. 아니, 저희가 그 찍는 게 있었는데 소소에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소다, 설탕 깔았어요, 설탕. 소다를 깔아도 되나?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 어? 아, 근데 이건 하트네. 하트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긴 해요. 제가 급한 대로 그걸 사왔거든요. 그 이게 쿠키 반죽 스탬프 그거라 가지고. 우와, 이거 막 이렇게 해서 달고나 뭐 꿀 이런 거 하면 돼. 그런 거 있어. 나 약간 완전 딱딱해지기 전에 먹는 거 좋아해. 이게 뭐냐고. 맞다, 아까 꿀팁이 있었는데 귀엽고 빠르게 저으라고 하셨어요. 귀엽고 빠르게. 죄송합니다. 안 귀엽고 안 빨랐죠?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긴 맛있는데
이런 바늘이 필요 없어지는데? 아 그렇네. 아, 저희 바늘도 준비해왔는데 하려고. 아깝네. 저거야 저거. 뭐뭐뭐뭐뭐 댓글 볼 정신이 없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20년 노하우로 하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기대되시죠? 저도 약간 기대되고 오랜만에 만들어서 약간 불소재 중요한 거 아니야? 달라 아저씨 저 올려놓고 이런 거 완전 맛있어 만들어. 와 잘 안 찍히네.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버려야 되나? 노하우가 영상 초등학교 때 만들어봤다고요? 어 이거 맞아? 오! 진짜 잘 됐다 색깔. 색깔은 나쁘지 않은데 그게 퍼펙트한 색깔이에요. 아, 지금이요. 양이 적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붙인다 이게. 이게 약간 꿀팁은 원래 누를 때 설탕을 위에 뿌리고 누르시거든요. 아~ 그럼 뿌리고 한번 찍어볼래? 어. 좀 기다렸다가 녹으면 찍을까? 아 조금 좀 찍을까? 그래. 이거 뜨거운 거. 이게 똑같이 뜨거운 거. 네. 오. 이게 굳이 막 옛날에는 저 설거지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가 안 닦여요. 근데 좀 처음에 한번 귀찮아서 그냥 그 국자에다가 그 뜨거운 물 틀어놓고 아직 깨질 수 없어요. 네, 닫았는데 없어졌어요. 어, 나 약간 성공적인데? 오, 진짜 예쁘다. 난 뭐지? 보여요? 안 보이죠? 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굳어버린 거 잘했죠? 아 역시 20년 노하우. 내가 그렇게 아까 꿀팁 알려줬었거든. 네. 귀엽고 빠르더라고. 아 됐어요. 아 해봤어. 잘 됐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덜 굳었나 보다. 안 떼지네. 난 비행기로다가 이제 해도 될까? 살짝 더 굳을 것 같아. 더 굳을? 네. 오케이. 뭐 다 굳은 것 같은데 이제 해볼게. 조심해요. 모양대로 사라질 수 있어. 살짝 이제 너무 센데 그대로 들려 나올 것 같다. 나랑 똑같이. 아 잠시만. 불안하죠? 아 너무 세게 들렀어요. 살짝만. 아 다 뗐어야 됐어. 처음은 둘 다 실패. 내가 한번 살려볼게. 이거 약간 좀 많이 굴려. 어, 아, 살리지 못했어. 아 이거 뭐냐고. 달고나 뚫렸다. 아 이거 뭐냐고. 아 또. 어 근데 어 나름 약간 감 잡을 것 같아 이제. 뭐 이것 봐요. 맛있겠죠? 나 약간 이렇게 덜 굳은 거 좋아해. 뭔가? 성공할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만드는 모습 보고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긴 말이 없네요. 뭐라고? 만드는 모습 보고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까지 있어요. 거의 거기까지였 같아요 여러분. 아 제가 아무리 너랑 유준이 형이랑 재민 형이랑 도현이랑 마라탕 시켜 먹잖아. 아 맞아요. 근데 제가 마라탕 좋아하는 거 알죠?
근데 그날에 제가 습관을 갔다 왔는데 교정기를 쪼는 날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날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이렇게 이렇게만 닿아도 너무 아파서 혼자 마라탕 먹지 못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맛있긴 맛있다. 이 맛이지. 먹고 싶으시다고요? 아. 아니, 영상 잘 만들었어요. 저 색깔이 진짜 완벽한 그 밝은 아저씨는 진짜 100% 저렇게 나와. 해야 될 듯. 아, 먼저 누르고 모양은 마지막에 찍어요. 아. 근데 이게 누를 때 여기에 설탕이 안 묻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냥 한번 딱 봐봐. 그래. 맞아요, 맛있으면 됐지. 상관없어. 아, 좀 겁나기 시작했어. 아, 이 아직 저 이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완성품을. 큰일 났네. 기다려봐요. 그릇 하나만 들어볼게요. 완성품을 여기다가. 아, 좋아요. 이거 어떡하지? 아, 너가 여기에다 해라. 이거 나중에 얘기는 나중에 좀 성공하면 좀 보이고. 녹이면 어차피 이따가 녹이면 되니까. 원래 이거 냉장고에 넣으면 다 깨져요. 진짜? 네, 저 그렇게 해서 먹어요. 깨져야 맛있어? 아니, 너 취향이야? 아니, 사실 그 깨트리려고 깨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빨리 먹고 싶은 거.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베이킹 소다를 조금만 발라. 그럼 잘 풀릴 거야? 한번 해봅시다. 소다를 어디에 발라? 아, 바닥에 깔라는 거죠, 소다를. 그릇은 버리자. 그래야 될 것 같아. 포기를 해. 소다를 바닥에 진짜 깔아요? 바닥에 깔아요? 아까 어떤 분이 깔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아닌가? 설탕을 해야 되나? 기름을 바르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기름이 없죠. 저는 그냥 달군 아저씨가 설탕 그냥 설탕 많이 깔아. 누르는 거에 또 설탕을 바르, 소다를 바르. 아, 여기에도. 아, 못 느끼는 게 아니지. 이 정도보다 크게 안 만들어야겠다. 이제 작게 만들어야겠다. 좀 크게 만들면은 나중에 먹을 내가 불쌍해지. 맞아. 우리 달고나도 딱딱했나? 그러니까 바로 먹으면 좀 딱딱해. 내 이가 좀 약해진 거 봐. 아, 그럴 수도 있다. 되나? 불이. 기름 종이 깔고 하면 좋은데. 아, 다음에 더 준비해 볼게요. 기름 종이를 안 들고 왔어. 아, 기름종이? 기름종이? 기름종이 맞나? 기름종이? 한 번, 아니 이거 저는 일평생에 달고나 만드는 분은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서. 아, 소다를 많이 넣으면 딱딱하대. 야, 저 이 되게 튼튼해요. 저 번지예요, 번지. 다만 교정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우리 왜 황설탕이니? 우리 그 얘기 했잖아. 숙소에 황설탕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황설탕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해봤는데 그래도 뭐 그 색깔이 아까 영상 한 것처럼 이쁘게 빠지더라고요. 다른 게 있나? 황설탕이랑 복설탕이랑? 그러게 뭐가 다르지? 아 종이 호일! 기름 주는 거 아니야? 종이 호일. 종이 호일? 아 저 어제 그거 궁금해졌어요. 종이 호일, 아 종이 호일이 아니야. 기름 종이? 백설탕과 흑설탕의 아. 차이. 갈설탕. 색깔탕인가 그냥? 색이 다르지 않을까? 그럴라나? 그쵸, 색만 다른 거거든요. 황사탕이 좀 더 건강해하지 않아? 응? 그래요? 진짜? 약간 우리 건강한 불량식품? 저희가 일부러 건강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온 거거든요, 사실. 건강한 불량식품. 재료가 다르고 다고 들었는데 백설탕은 사탕수수고 아, 아.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든 게 이런 거고 이거는 약간 이건 약간 뭘까? 그러게. 전 이런 쪽이 원래 약간 문외 아니라 오 안 되겠죠? 한 번으로? 나 아까 세 번 넣었어. 근데 너무 딱딱해. 세 번. 근데 세 번 넣어야 그 색깔이 나오나 보다. 아, 지금 괜찮은데? 근데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제일 빨리. 오, 야, 괜찮다. 아, 됐다. 근데 아니야. 야, 너무 괜찮아.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할 거? 너 어떨 것 같아? 저는 모르겠어요. 오! 이거네! 이렇게 해서 찍으라고 하신 거겠죠? 우리의 정상적인 찍기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네. 두 개는 사망하셨습니다. 더구도 안 되나?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조심해요. 갈 수 있어. 야, 성공할 것 같아. 어? 제발 아니야 제발 아 안 됐어? 내가 여기에 설탕을 좀만 더 뿌렸으면 됐을 것 같아. 아, 거기에도. 아, 거의 됐는데. 한 번 더 찍어. 너무 아까워. 똑같이, 완전 똑같이. 아, 나 이거 바늘로 하는 거 하고 싶은데. 두 번은 찍지 맙시다. 두 번은 아니야? 두 번 찍으니까. 아, 근데 기름을 좀 맞춰야 돼, 기름을. 이거 참기름으로요? 참기름을 하면 약간 고속, 약간 한국식이네. 원래 어떤 건가요? 약간 카멜라이? 아아 식용? 두르는 거? 어. 들기름 이런 걸로 볼까 우리 밤에? 들기름? 어. 약간 단짠단짠처럼 단고단고 이렇게. 어때요? 단고단고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요. 히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시도를 안 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이것도 조금 더 붙이고 찍는 게 맞네. 아 오케이. 근데 너무 굳었는데? 단고 여러분 단고 몰라요? 달다가 고소하다가 달다가 고소한 그거지. 어? 어? 뭔가 이렇게 하니까 찍히긴 찍힌다. 근데 아까 너무 망쳐져서 그렇지. 약간 억지로 부숴봐 그냥. 아
맞아요. 나 그거 있었어. 이거 뽑기 성공하는 꿀팁. 아저씨한테 세게 눌러달라 그래. 아저씨 아. 세게 세게. 아저씨 막 이렇게 해 하는 거 보여주시고 약하게 누르셔. 우리는 어릴 때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세게 해주시는 줄 알았어. 오케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게 눌러달라고 하신 분들이 해주시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 바로바로 해서 진짜 성공할 때까지 해본다. 이거는 우리 매니저님 그래도 맛있겠다. 아, 먹고 싶은데. 우리 매니저 우리 멤버들한테 갖다 줄까? 아, 그럴까요? 가서 먹자. 원래 이거 맛있는 거 다 같이 먹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 나 설탕 뿌리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은 아니지? 더 설탕 많이 해야 되나 봐. 저... 우와. 누구야? 저 굳으면 돼요. 승부욕 생기네. 오! 이거지! 됐어요? 이거지? 와, 영승 잘한다. 힘들어! 오, 미안해. 아니, 이거 좀 봐. 오! 좀만 더. 이렇게. 오, 영승 성공할 것 같아. 아, 나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할 것 같아. 어떡해. 그러면 저 성공하면 어떡해요? 형, 오늘 저거, 저것도 성공하는 게 미션인 거 알죠? 뭐야, 내일 무슨 거. 아.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살짝. 오, 오! 이건 뭔 거 아닐까? 약간 두께 뿌리 생겼는데요? 아, 됐어, 됐어. 오. 오, 근데 손 솔직히 인정. 근데 부숴야 되죠. 아, 그렇네. 보여드리고 올게. 우리가 얇게 하면은 모양은 예쁘게 되는데 부수기가 어렵겠다. 어머머머! 아, 뜨거워! 대반점 짠! 버스 기롱 진짜 잘했다. 버스 기롱 아쉽네.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아, 여기서 별거 없네. 아쉽다. 아, 그거 철이었으면 진짜 한 번만에 되는 건데. 맞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못하는 게 뭐냐고요? 아. 잘하는 거 빼고? 잘하는 거 빼고 다 했어. 잘했다, 성공! 성공, 성공! 보아도 할 수 있어. 천재인가 보다. 달신, 달신. 달신이야? 달신. 허세 무슨 일이니? 근데 조금 더 푸시네요. 근데 큰일 났다. 왜요? 펴보실 시간이 아니에요. 밑에 설탕이 부족한 거입니다. 아, 좀, 좀. 아, 좀 더 부족. 불안불안해요? 기다려요, 영상. 영상, 이럴 때 있어. 일세 기다려야 된다고. 참을인, 참을인, 참을인. 칭찬 스티커 613개 드린대요. 오! 감사합니다. 되려나? 근데 뭔가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약간 소다 할 때 불이랑 좀 멀어져야 되는 거 약간. 약간 여기서 잘 타는 것 같더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가까이 가. 약간 스킬. 노하우. 나 달신이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 20년 살았어. 아.
나의 모든 순간 커버 너무 잘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자. 그냥 느낌이 왔다, 느낌. 성공할 것 같은데. 저 이제 실패 안 할 거거든요. 당근, 당근 없이 실패 안 할 거거든요. 당근 네, 당근. 아, 당근다. 네. 오케이. 실패 안 할 거예요. 겁나네. 말하고 나니까 겁나네. 괜찮아. 멤버들한테 먹었을 거야. 보고 있나 멤버들? 이거 지금 거실 TV로 보고 있을 사람인데 그냥 분명히 있단 말이지. 거실 TV로 보고 있는 사람 있나? 손들어 보사. 어 그거 댓글 안 돼요. 거실에서 댓글이 안 돼. 텔레파시 보낼 거야. 아 아무도 안 보고 있대.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야, 늦게 온다 늦게 온다. 아니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스파츠도 있고 이거 이건 뭐야? 아까 실패했던 거. 아 진짜? 아 배구나. 거실에서 뭐하니? 근데 게임 사람이 아까 무진이 형 무진이 형 게임 한 그 유진이 형도 계셨던 좀 더 기다려 아가야라고 하셨어. 오케이. 어. 아 참았어 참았어. 어제 약간 손도 한번 눌러봐. 약간 만져. 너무 많이 하나? 어 잠깐. 어 괜찮아. 이게 중요해. 야 드디어 우리 둘이 성공이니? 야. 진짜야. 이건 진짜. 야, 잘했다. 진짜. 멋있어요? 저희 20년 동안 달고나 만들었고요. 18년 동안 달고나 만드셨어요. 이제야 성공해봅니다. 진짜 꿀팁이네. 이거 설탕을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약간 꿀팁. 아 다른 멤버들도 만들어줄 거야? 어 숙소 여기 있어. 여기 아, 멤버들 그게 나도 먹으면 근데 단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비지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어, 됐다. 완벽해.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완전 잘 됐다. 저 얼굴만 하죠?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 얼굴만 하죠? 아 이제 이거 시작해 볼까? 오케이 오케이. 바늘이 요만해요. 보여주세요. 진짜잖아. 이런 바늘로 저를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어요. 아, 근데 이거 하면 너무 조용해질 것 같은데. 아 집중력을 필요로 해서? 와 근데 이거 내가 너무 약간 눌러서. 왜요? 야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끌고 와야 돼요. 이렇게. 아 오케이. 아까 돌이야. 어. 아 뜨거. 뜨거워서 좀. 성공했어요. 어. 오. 됐어. 깔끔하게 됐다. 깔끔하게. 와. 나 이제 시끄러워. 나 진짜. 와. 나 이제 시끄러웠다. 역시 성공하니까 맛도 좋네. 맛이 달라요? 응. 이거 약간 보이는가요? 이게 배예요. 배 맞나? 배. 저는 버스. 버스가 쉽겠다. 거의 네모나게. 맞아 맞아. 동그라미만 좀 잘 벗어나고. 우와 나 너무 잘해. 어떡해. 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지 모르겠어. 실패하면은 더 이상 안 할 거야.
길가면 그러니까 운동은 잘 걷는다. 실수도 없고. 너무 잘해. 짠. 이제 이것만. 오, 제일 어려운 부분 나왔다. 근데 전 거의 네모여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쉽네요. 너 어때? 어려워요. 신중해야 한다. 병서 뽑기 칭찬해. 네. 실패하면 나에게 너의 마음을 줘. 그냥 실패 안 해도 들을 수 있어. 우리 이거 3분 동안 하는 거 벌써 3분이었어요? 3분이요? 왜지? 그날 마라탕 못 먹은 게 아직 한이 들어서. 근데 다구나가 내 거 엄청 두꺼워. 너 두껍지? 제가 너무 무거운데. 오늘 한 30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3분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2만원 이게 뭐라 바늘 넣는 너무 힘들다. 마라탕 vs 허거. 저는요 마라탕. 좀 어렵네. 아니 허거를 몰랐었는데 알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너 먹었던 거 그게 약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됐어요? 우와 잘했다. 나 아직 하나도 못 됐는데. 대박 맛있어. 아 이게 어느 정도 갈고 그냥 손으로 부쉈어. 이게 버스처럼 안 보이신다고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퀴 하나, 바퀴 두 개, 여기가 버스 앞쪽, 여기가 약간 불빛. 아! 이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면 잘했죠? 이건데? 그냥 네모 아니고요. 이거예요. 나쁘지 않죠? 아, 여기서 봤을 때 그냥. 다들 그냥 웃으시네. 아직도 아니에요. 나도 그냥 손을 부숴야 되겠다. 아 불안해. 어떻게 했는데. 역시 20년 노하우 하기 가지 않네. 이게 안 뚫려요. 원래 이게 성성성성성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 그 약간 얇고 바삭한데 우리 건 약간 두껍고 딱딱해. 맞아요. 냉 선생님 창문이 없어요. 형 창문 뚫어주세요. 원해요? 진짜 원해요? 진짜 여기 창문이 뚫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국이 없는 창문을 제가 뚫게 원하시는 거죠? 아 근데 요새 환경을 심해서 창문 안 닫아. 아 그치. 응. 약간 좀 공기 안 좋아서. 맞아. 요즘에 요즘 더워서 에어컨 틀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창문 열면 더워. 아 그래. 더워. 건강을 생각해서. 원래 이렇게 숨숨 뚫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뚫리네. 약간 화석 발굴한 거. 아 원래 그런 느낌. 실패해도 돼요. 어, 원하는데. 오! 오! 오!
이거 좀 어렵겠다. 이거 뭐야? 뚝뚝뚝 했는데 잘 뿌려졌어. 완전 좋아해. 우리 럭커 좀 바삭해 보인다. 어때? 맛있어? 나 사실 내가 지금 먹는 거 너무 딱딱해서 못 씹을 것 같아. 좋아, 많이 먹어. 아, 너무 맛있다. 진짜요? 얼마나 맛있겠나? 이영서 장인 탈책 유민이한테 양보? 그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2년 더 노하우가 많은데 약간 좀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지 않나. 솔직히 좀 잘 했네요. 저는 입도 행복하고 눈도 행복하고 만들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도 있어. 그래, 너가 장인해. 저는 약간 한번 갔어요. 형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저요? 응. 그럴까? 응. 아 근데 이게 너무 더러워졌어. 아 맞아. 이 국자. 그래서 그냥 생겼어요. 오! 오! 아싸, 이거 만들어야지. 오케이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이런 버스 따위 하지 않아요. 버스 따위. 이거 세상에 물건이 다 있는 곳에서 사온 건데. 세상에 물건이 다 있어. 다 있어. 만들고 보니까 처음 어려운 거더라고요. 뭐 이게 더 어려워 보인다고요? 인정. 만들어 주셨어요. 약간 요술봉 같지. 뭐야? 뭐야? 됐다. 나 좀 한다니? 휴. 오케이. 탈퇴를 물려줄 때가 왔네요. 조금만 물려드릴게요. 조교쌤 유형사자고요? 달고는 프랑스로 보내주세요. 마카롱을 보내드릴게요. 헐. 몇 개 기억날까요? 몇 개. 어떤 맛을? 저는 더 맛 골랐대요. 마카롱만 여러 개 있어요. 우와! 얘는 이거예요. 들어가려고? 들어가겠지. 깨끗해졌지, 이러면. 해. 이렇게 한번 슥 닫고 가져오겠습니다. 응? 응, 이렇게. 이거 좀 작은 것 같아. 뿌듯하네요. 야, 고학생 어디 젖었어? 아이고, 달고나 만들어라고? 조금만 기다려 학생. 얼마예요? 요즘 물가가 좀 올랐어. 얼마예요? 5,700원. 요즘 용돈 얼마 받아? 300원이에요. 300원이요? 아, 그러면 19 19일 모아서 한번 이렇게 오면 되겠다. 자, 학생들. 아, 1세 초등학교구나. 아이고, 요즘 힘들지? 2개 달래요. 2개 달라고요? 아,
그게 너무 오래 걸려 학생들. 5,700원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아 그럼 17,300원 받을게. 아 그러면 두 개에 17,300원 어때요? 괜찮지. 그죠. 하나에 5,700원이고요 두 개에 17,300원이고요 왜냐면 의미가 있잖아요 숫자. 그쵸. 우리 대박이다. 아이고 17,300원 다 달라고요? 아 해달라고요? 아 10개씩 달라고 예약하시는 거예요? 아 예약은 참 힘든데. 하루에 딱 3개씩만 만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격을 좀 많이 받아요 제가. 공짜 없어요? 공짜 이거 뽑기 성공하시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성공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바늘이 없거든요. 바늘 녹여 먹어야 되세요. 네, 바늘 173,000원인데 그리고 이거랑 같이 반납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바늘 607 마트도 없을 텐데 여기가 제일 싸요. 요즘에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 학생들 어? 나 같은 사람 찾기 쉽지 않다. 자기 하여튼 만들지 마. 예약 안, 아, 에이, 안 할래요. 아, 학생 깎아줄게. 1730원 어때? 가능하지? 오 살짝 탔나? 아닌가? 빠르게 보내. 오 스냅. 와 나 대박인데? 학생들 거랑 내가 좀 더 특별히 맛있게 만들어준다. 오 댓글 나온다. 야 대박이지 않나 지금? 오오오오 와 진짜 대박. 찍으다 찍으다 찍으다. 오 좀 진짜 잘 됐다. 학생들 진짜 잘 됐다. 봤어? 내가 학생들 거라고 내가 또 어?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든다니. 잘 됐다. 야 아무나 이렇게 안 만들어준다. 은근슬쩍 반말하네 쟤는. 아 어 나 진짜 좀 잘 만드는 것 같아. 색깔이 되게 예술이야. 색깔이 진짜 잘 나왔어. 약간 이런데 묻은 게 더 맛있어요. 아 또 딸기 맛이 나나요? 아 네 제가 사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왜 저희 것만 5,700원 하겠냐고요. 제가 만든 딸기 맛이 나요. 아 진짜요? 그래서 비싸. 아무한테 말 안 해준다 이거. 아저씨요? 저 아저씨. 네. 아저씨? 영사 아저씨 꼰대냐고요? 꼰대냐고요? 얘들아 아,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여러분 딸기 취향 맛이 아니라 생딸기 맛이거든요. 생딸기. 아 그래서 진짜요? 가격을 조금 더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73,000원. 아 나쁘지 않다. 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아, 그쵸. 생딸기 맛 달구나 유일무이한. 오직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17,300원. 홈쇼핑 가세요. 17,300원. 자 띠링 띠링 마감입니다. 마감입니다. 어, 나 지금 늦은 것 같은데? 응? 어, 바뀔 것 같은데. 손이 말해봐. 야, 왜 정도면 괜찮다. 어, 나쁘지 않다. 이것만 약간 쓰고 있는 거.
학생들 한번 보여줘? 딸기 맛을 안 만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대박이죠. 대박이죠? 짠. 이게 가기 전에 있는 게 아니라 동그동그란 별이어가지고 깨기 어렵겠다. 어, 그니까. 와, 여기 돌이 있으니까 그 이글이글한 거 알죠? 그래서 댓글이 약간 이렇게 보여요. 영소야, 무서워야 할 때 뭐 진짜 이렇게 보면 된다. 아, 영서 아저씨 달고는 너무 작아요? 아, 현장 판매라고 그런 거예요? 설탕은 아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된다. 한 번으로 안 된다, 그죠? 그치? 녹았다? 살짝 녹았다. 보너스요? 보너스는 보너스는 따로 없어요. 복지가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아직. 불 조심해 아가들아. 네. 이번 주 성공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겨서. 맞아. 그쵸? 이제 뭐 그냥 대충 적고 대충 하고 대충 찍어 다 되더라고. 그쵸. 뭐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우리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그니까. 약간 포켓몬스터 배지 어딘 빰빠밤. 달고나 체육관에 관장을 무너뜨리고 배지를 얻었다. 다음은 어딘가? 태초마을 영서. 죄송해요. 저 이제 이거 해볼게요. 근데 달고나 냄새가 없네. 저는 형 축구였어요. 약간 설탕 설탕으로 이거 무조건 성공한다. 근데 사실 저기 하트랑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저건 뭔지 모르겠어. 곰? 이건 뭐 뭐야? 둘 중 하나예요. 곰 아니면 네이클로버. 아, 너 뭐 할 거야? 우리 야채 하트. 이거 너무 어려울 거야. 이거 뭐죠 여러분? 맞추시는 분들께 달고나를 드립니다. 네, 저 교정기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있어요. 번개는 없어요? 번개는 제작 중이에요. 지금 제작 중이에요. 제가 제작 중은 넣어가지고 예, 빨리빨리 나오는 공장 시스템이 아니라 약간 간의 수공업으로 편안한 정성스럽게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도화 아저씨 저한테 600원으로 파세요. 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어? ASMR? 도현이 이거 좋아하는데 ASMR. 내가 도현이한테 네. 도현이 방에 있는 그냥 이런 마우스 하나 들고 도현이 누워있으라고 내가
이거 해줬거든? 네. 근데 진짜 좋아서 형 진짜 형 진짜 좋은데요. 나도 해줬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ASMR 안 듣거든요. 조현이가 추천해줬어요. ASMR 들으라. 드은이도 원래 안 들었었는데 빛이 덕분에 이제. 아 맞아. 나 이제 약간 해보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스타트. 이제 정말 장인이 되셨네요. 아 맞아요. 이제는 정말 장인이 되었어요. 와 똑똑하다. 와 나 이걸로 하고 있었네. 근데 뭔가 예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 아 심상치 않은.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뜨거. 아니 사실 이거를 눌렀거든요. 좀 더 쉽게 하려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까지? 오케이 괜찮아요. 유 형 저 초딩이야? 저 초딩 아니거든요. 저 대딩이거든요. 대딩이라고 아세요? 저도 아직 대딩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딩이 돼 있더라고요. 차로 역시 20년 노하우 다르네. 뚱이 어떡해. 아 뚱이야. 뚱이 미안해. 장인이라고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듯이 장인도 달고 나와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이고요. 지금이 썩는다. 달고 나면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아. 배추만 있나요? 아 배추만 지금 생산은 안 하고 있긴 한데 뭐 주문제작 넣으시면 해드릴 수 있긴 한데 근데 약간 단가가 조금 비싸가지고 배추맛을 다른 것들에 비해 20배 정도 비싸거든요. 아까 버스 같은 경우 5,700원이었고요 이거 별 같은 경우는 17,300원이었는데 배추맛 같은 경우에는 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약간 한 3,500만 원 정도. 왜냐 당황하실 수 있어요. 당황하실 텐데 제가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잖아요. 전 세계에서 배추맛 달고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3,500만 원으로 사셔가지고 재테크를 하실 수 있어요. 언제 달고나 열풍이 올라가지고 배추맛 달고나가 경매에 나가서
몇 배로 더 뛸지 세상 아닐 수 없으니까. 아직 웃을 수 있는 한계 아닌가. 아저씨 졸리다고요? 아 죄송해요. 저기 명품 달고나집 생겼다고요? 어디 있지? 어디 있어요? 아 학생들 상대로 너무하시네. 아 맞다 여기 저희 학생들 있나? 죄송해요. 약간 이 리듬 타야 돼. 리듬 타. 오. 야, 대박. 물려줄게. 이게 좋네. 살짝 물려줄게. 빵. 빠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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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저희 로고에 진짜, V 하, 이거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1,2,3 시작할 때 아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약간 작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딴 따단따단 따단따단 치시키빵 드디어 번개. 근데 달고나는 이제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 너무 감사하지만 더 이상 달고나는 치지 싫기 때문에요. 이게 번개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엔 나 김인 엔 남도현 엔 로민재 엔 민재는 근데 어린 거 알아요? 로로 해? R-H-O일걸요? 아 진짜? 모르겠다? 아닌가? 사실 몰라요. 이게 번개가 아니라 사실 엔이어가지고요 도현이나 민재나 가져다가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질렸냐고요? 네 약간 오늘 하루 좀 넘었어요. 약간 한 3년 동안 달고나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살면서 달고나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 정도 할 생각입니다. 아 많이 해봐야 두 개? 그죠? 어 퀵 배송으로 왔는데 성공해야지? 오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걸요? 아 영서가 진짜 잘하는 거였구나. 아 도화가 진짜 잘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뭐 괜찮아요. 열심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달고나 커피 오 달고나 커피. 근데 그거 알지? 달고나 이 젓는 거 말고 진짜 이 달고나 부셔가지고 커피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맛있는데. 다들 S 초등학교 나오시지 않았어요? S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수행평가가 달고나 뽑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수행평가 많이 좀 받으셨나? 1학년 1학기 수행평가가 달고나예요. S 초등학교는 2학기는 교과 부르기. 교과는 반하겠어요. 반하겠어. 하트 같지 않은 하트. 어? 왜 이렇게 됐어? 되게 이뻤는데. 멀리서 보면 하트 같아요. 굉장히. 어 맞아. 그죠? 어. 하트였습니다. 하트. 3학년 진급 못하는 중. 아 3학년이 조금 어렵죠. 3학년 2학기가 생각이 뭐냐면 반하겠어 땜블을 하는 거예요. 반하겠어 땜블을 하면서 살아냈다 땜블을 돈다. 그게 3학년 진급이에요. 엄청. 그래서 지금 약간 S분들이 3학년이 약간 고비다 하시는데 3학년만 넘어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6학년 뭐 4, 5, 6학년 때는
그린라이트에 맞춰서 난타라 이런 거거든요. 저희 나름 S 세계관이잖아요. 여기 S 이거 다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계관 S 초등학교 세계관 아시겠죠? 아직 중학생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가지고 아직 S 중은 없고 초등학교까지는 있어요. 보아야 왜 내 심장을 먹어? 사실 마지막에 그 곡성 부분을 먹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실수로 하트 반쪽을 먹어서 그냥 먹은 김에 먹었어요. 원래 먹는 거니까. S초 다 명문 출신이라던데 진짜야? 네, 명문이 주요 출신들이 모여서 그죠?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S초. 저보다 이게 전 대딩이지만 초딩 S를 봤을 때도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아저씨 혹시 아르바이트 필요하세요? 아, 네. 아르바이트 필요 없어요. 오늘 장사 여기까지 하려고요. 제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필요하시냐고요? 여기 가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경력직으로만 받아가지고요. 사실 구하고 싶은데 오늘 장사 여기까지만 할 걸 아세요? 네, 이거 좀 질려서 여기까지. 네. 교장은 저입니다. 장난. 도아 요즘도 자전거 타? 네. 자전거 타. 와, 도아 자전거 겁나 좋아요. 이만. 깜짝 놀랐잖아. 한결에게 혼나다 vs 민재에게 혼나다. 좀 민재한테 혼나는 거죠. 저도. 왜냐면 무섭지 않으니까. 민재한테 혼난다? 혼난 적이 없어서. 화내는 것도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좀 귀여워요. 화내도 귀엽고 약간 애들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스쿨버스는 한결이가. 아,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교감은 너가 할래? 아, 그럴까요? 그래. 네. 오케이. 제가 교감이에요.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 그 유준이라고. 그 1학년 2반이 도현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급식 선생님은 그 무진이라고. 근데 이제 1학년 2반이 약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학생들이 통솔을 해야 되는데 같이 놀아요? 같이 논다. 아... 통솔이 안 돼가지고 내가 좀 자주 가요. 아... 교장으로서. 그래서 지켜보겠어요, 남도현 선생님. 네,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손도구 쌤은요, 재밌는 할까요? 좋아요. 그리고 남도현 선생이 약간 겸직이에요. 영양사. 아, 영양사. 영양사 선생님. 근데 영양사도 내 생각 해고해야 돼. 야채가 안 나온대요. 야채가. 야채가 안 나와요. 몸에 건강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야채를 좀 먹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고기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계란말이에 파 없는 계란말이 처음 먹어봤어요. 반찬이 밥, 국, 고기. 고기. 아, 가끔은 스파게티. 함박 스테이크. 이렇게 먹어요. 오늘 진짜 아무 말 대단친다. 다들 점심 뭐 드셨어요? 저 아직 점심 안 먹었거든요. 이거 근처에서 먹을래? 그럴까? 점심. 빈속의 달고나 드셔보셨습니까? 아무 말 대잔치라도 된다고요? 진짜 다음에 날 잡고 아무 말 대잔치만 해볼까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끝도 없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 아니요. 제가 잔나라 못 먹었어요. 아하. 김밥에서 김밥을 먹고 싶다면서 갑자기. 김밥 안 먹었으면 됐지. 김밥. 원래는 진짜 물려만 가 먹었었는데 갑자기 그랬. 러브인 블랙홀 보고 있니? 아, 보고 있죠. 오늘 아 어제다구나.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전 해명이가 좀 괜찮더라고요. 거기서 태양 씨랑 해명이 빠져서 이제 5화였나? 보석이에요, 보석. 5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사람? 약간 근데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한 주제로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도 어제 뭐였지? 뭐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아예 완전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저는 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원래, 산으로 가고요. 원래 사고만 많으면 산으로 가요. 나중에 또 어? 우리 뭔 얘기 하나 같지? 아 일단 근데 이거 하던 거 하자. 딸이 수능 안 봐? 수능 안 봐? 수능 안 봐? 수능 수능을 안 보면 수시로 가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수능이 필요 없는 특별한 게 실기 백물이가? 저도 수능을 볼 필요 없었겠는데 한번 보긴 했거든요. 난 재밌었어요. 도시락 안 먹고. 보아 술 마시는 장면 너무 귀여워. 보디찰? 뭐야? 보디찰? 아니 아니요. 그거 에너지. 아 에너지 드링크. 콜라구나. 아 특성화라 바로 시합을 간다고. 아 멋있다. 새롭게 어떤 멤버가 쇼핑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쇼핑? 쇼핑 유진? 아 준서? 저는 저는 쇼핑을 잘 안 해요 사실. 약간 귀찮아. 저도 옷을 거의 안 사고 막. 나도 이거 유일하게 요새 제가 진짜 올해 딱 옷 하나 샀는데 이 바지. 슬랙스? 네 슬랙스. 2주 뒤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밥을 못 먹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밥을 저희만 먹는 게 아니고 에스도 먹어야 하고요. S 초등학교 친구들은 지금 간식 시간이잖아요? 낮잠 시간이기도 하죠. 낮잠 시간이죠. 그러니까 S 초등학교 친구들 이제 간식 먹으러 가고 이제 S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은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캡처 타임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점액추? 점액추 한번 할까? 점액추? 아 점액추 전용 메뉴 추천. 전용 메뉴 추천. 오 약간 좀 느끼한 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 피자 생각하고 있어. 저는 약간 라멘 쪽. 라멘? 아 라멘 좋지. 라멘? 라멘 좋지. 이거 요새 좀 끌리는 게 뭐 그냥 간단하게 어제 먹었던 보쌈 도시락 있어. 보쌈 도시락 괜찮지. 그러면 보쌈, 라멘, 피자 저희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캡처 타임 할까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인터섹션 스파크. 마지막. 하나, 둘, 셋. 안녕. 이런 달고나 시간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악마 대잔치를 받아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받아주기 쉽지 않으신데 그 쉽지 않으신 걸 엘스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뭔가 재밌는 거 이런 걸 좀 생각해서 또 재밌게 V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